영롱하다 영롱해.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 컨텐츠입니다.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번 달 베스트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가 돌아왔어요. 네, 이 컨텐츠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도 있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했던 아이템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만족스러운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 달에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모로 좀 심각한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대리만족하는 네,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매하라고 소개하는 것보단 제 취향대로 그리고 제 스타일대로 좀 라이브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은 이 조던 노블레드입니다. 네, 이 조던을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아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조던이 지금 하다 아이템이기도 하면서 좀 레트로 열풍이 보면서 이런 조던이나 덩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이 노블레드냐 한다면 조던의 좀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쁜 대신에 구하기도 어렵고 매물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대가 높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아이템은 10만원대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이 조던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노블레드를 이번 달 동안 뭐 스트립 그리고 기본 포인트로 정말 많이 활용해서 이쁘기도 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거나 조던 좀 저렴하게 10만원대에 뭐 없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은 지금 보이시는 철제 행거입니다. 네, 이 아이템은 제가 옷장 점검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행거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이번 달에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아이템은 정확히 어디서 산지 모르겠지만 한 6만원대에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반적인 여러분들 행거 있잖아요. 이런 행거 한 6개 분량의 아이템들이 들어갈 정도로 튼튼하면서 넉넉한 행거라서 그 부분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보이다시피 바지도 빽빽하게 걸리고 상의도 빽빽하게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그런 행거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반형 행거가 딱 필요하기도 했고 이 부분이 수납 효과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도 걸 수 있지만 이 윗부분에 안 쓰는 뭐 짐들도 넣어놓을 수 있어서 수납 공간도 정말 용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사실 뭔가 개인 원룸에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저처럼 사무실에 쓴다거나 아니면 드레스룸 있으신 분들이 정리하기에 좀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6만원대면은 그 웬만한 왕띵띵 행거 가격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 고무망 치우기가 있어서 엄청 열심히 만들어야 돼서 난이도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 사무실에 행거가 10개 정도 더 있거든요. 조만간 이걸로 몇 개 바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제 행거를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 두 번째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은 네, H&M의 트러커입니다. 이 아이템은 제가 최근 H&M 매장 털기를 하면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 아이템을 왜 베스트 아이템을 꼽았냐 한다면 가장 가성비도 좋으면서 기본적인 디자인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포스트 말론 프린팅이 정말 시크하고 또 유니크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가격은 아마 6만원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스트릿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좀 락시크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보았어요. 네, 하지만 이 아이템의 단점이 있다면 아마 온라인에서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고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평상시에 자주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은 네, 후방의 더비슈즈입니다. 네, 제가 후방 첼시부츠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더비슈즈를 구입한 이유는 이 쉐입 자체가 유니크하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사실 후망이라는 브랜드가 뭐 디자인이나 쉐입 이런 건 다 좋은데 네, 소재는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딱 디자인이랑 이 굽 때문에 구입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제가 뭐 슬랙스 코디할 때 포인트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청바지에 약간 락시크 무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은 굽이 정말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좋은 소재의 구두를 구입한다기보단 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는 블리치 아트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프린팅 티셔츠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을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 취향에 가장 맞기 때문에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프린팅이 락시크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뭔가 유니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티셔츠 하나만 여름에 딱 입어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화이트 티셔츠는 이제 커트 코베인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거 이렇게 미국 국기랑 이렇게 래퍼들이 있는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스트릿 무드에도 잘 어울리지만 청바지에 첼시 부츠로 매치해서 정말 시크하고 세련되게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름에는 뭔가 화려하게 레이어드하거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프린팅 티셔츠 하나랑 약간 시크한 악세사리만 딱 매치하더라도 깔끔하고 멋지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은 피스워커의 청바지입니다. 네, 이 아이템은 청바지 고르는 법에서 좀 키 작은 남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청바지였어요. 이 아이템을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은 남성분들에게도 정말 안성맞춤이면서 남친룩에 딱 찰떡이라서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만원대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뭔가 슬림핏이라기보단 슬랙스핏에 크롭 기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매력적이었어요. 미디도 좀 길게 나와서 키가 작은 분들이 올려입기에 좋은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스니커즈도 나쁘지 않지만 저처럼 뭔가 더비슈즈나 첼시 부츠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기장감과 핏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도 높고, 네, 이 워싱 자체도 지금 시즌에 딱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청바지를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달에 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고 가장 많이 활용한 베스트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뭔가 협찬, 광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취향대로,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 취향과 제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스워커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픽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달 베스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